예, 예. 아니 이나연 씨 매니저가 아주 훈남이더라고요. 아, 빠르게 체크하시네요.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매워요. 네, 이나연 씨는 사실 유교가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저 유교걸인데 환승하는 프로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만 보면은 좀 아 되게 할리우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아 진짜로? 깻잎 논쟁 이런 것도 좀 다 절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 깻잎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깻잎 이렇게 잡아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남자친구 힘들게. 왜 이렇게 여자를 싫어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희두가 잘생겼나 봐. 하키, 아이스 하키. 몸 되게 좋고 잘생기고. 연하죠, 연하. 아이스 하키? 연하예요. 그 긴 스틱 가지고 네, 이렇게 막 네. 노는 그거? 연대야, 고대야? 연대. 아, 연대면. 형이 이렇게 디테일을 물어봐요? 네? 아, 거기 어디, 아이스링크 어딘지 지금 가보려고요. 정작 본인은? 전현무 씨가 할리우드 스타일에 갔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아, 맞아요. 어디로 갔는 그동안 한 짓을 보면 할리우드 시즌 뭐야. 공개 연애를 되게 잘해가지고. 공개 연애를 잘한 게 아니라 걸린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공개 연애를 잘한 사람이 어딨어. 공개 중독이야, 공개 중독. 자랑하고 싶나 봐. 이게 바로 오픈마인드다. 그래, 내가 한국의 디카프리오다. 잘 어울려. 한국의 디카프리오. 진짜 빨개지셨네. 오늘 나락션해. 근데 너무 빨개졌어. 진짜 너무 빨개지셨어. 나 당신이 안 할래. 그 누가 봐도 할리우드 스타일이 홍석천 씨인 게 맞아요. 덱스랑 뽀뽀를 생방송에서. 네, 덱스 축하드립니다. 시계게임 시즌 때 덱스 씨는 자궁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자분들이 다 부러워하고 질투하더라고. 심지어 저한테 약간 주먹질을 날리려고 했던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아, 나의 덱스에. 나의 덱스. 네, 뭐 여자분들이 다 나를 막 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덱스가 신인상 후보길래 네. 제가 대충 다른 신인상 후보들 봤더니 덱스가 타겠는 거야. 덱스를 확 밀어줘야 되겠다. 연예계 30년에 기자분들의 습성을 알잖아요. 이게 밀어준 거야? 네. 입으로 밀어준 거야? 제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벌벽에서 민 거 아닌 거야? 아니에요. 땡겼죠. 그쵸. 땡겼죠. 그쵸. 그렇죠. 아, 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둘이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 둘이 썸이야, 뭐야? 공중파 많이 좋아졌다. 이게 재밌겠다. 덱스야, 어때? 그랬더니 덱스가 어, 형, 너무 감사하죠, 저는. 착하다. 제가 볼뽀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볼뽀뽀로? 아, 이 뽀뽀가. 네. 근데 어제 기사 제일 많이 났어요. 네. 와. 대상 송혜교를 이긴 게 홍석천 덱스에게 뽀뽀 이거잖아. 홍석천 이미 화제성이 있어. 자, 우리 프로의 시그니처 VS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주제 보여주세요. 나 이전에 100명을 만난 A인데 나 이전에 한 명을 10년 만난 A. 아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연애 이제 거의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만약에 전 연인이 저 같은 존재가 있었다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추억의 깊이나 서로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니까 그걸 좀 견디기 힘들 것 같고 내가 101번째면 그래도 이 저는 100명보단 내가 낫지 않나라는 괜한 좀 뿌듯함도 있을 것 같고. 한 명을 10년 만나는 거를 해보셨어요, 다들? 저는 해봤거든요. 10년을 만났다고? 네, 해봤는데 ING일 수도 있고 해봤는데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좀 뭐를. 연애 경험이 좀 많으면 그치, 알아서 아, 내 기분이 어떻구나를 대충 다닥다닥 알 텐데 순수해. 그치. 오히려 저렇게 경험치가 많은 친구를 만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101명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자, 두 번째 VS 갑니다. 보여주세요. 사귀기 전 키스 가능. 사귀기 전 스킨십 NO. 키스 가능하지. 홍석천. 안 돼? 쌤이. 와. 아니 이거 솔직히 키스는 가벼운 정도 아니야? 그럼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시는 편? 아 키스는 제가 아무랑이요? 아, 그럼 그러면 인사로 그냥 인사로 안녕하세요 쪽 이거잖아. 네. 저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질투하지 마세요. 쪽?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 여기 환승연애네. 아, 잠깐만 두 분은 키스 가능이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네. 그럼 저는 뉴스 기사 뜨고 너무 좋죠. 밥은 먹고 다녀. 드라마 봐서도 막 동료를 지내서 술 한잔 먹다가 그래.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고 사귀고 교제를 이어가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난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고 안 사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고 안 사귀기도 아니, 하잖아요. 이게 그게 꼭 사귀는 걸로 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뽀뽀하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신호를 다 하죠. 그냥 뭐 일단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네. 보통은 이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비비면 이래도 이렇게 잡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갔죠, 사귀기 전에도 뽀뽀가 가능한 거지. 맞아. 아, 진짜. 아, 나연 씨가 사귀기 전에 스킨십이 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 지금 우리 희두 씨. 네. 만난 첫날 뽀뽀를 했다고. 만난 첫날. 저런 거 아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내내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 그 신호가 아, 있는 거야. 신호가 있었어. 저럼 되지. 키스까지는 못 하겠더라고. 딱 뽀뽀 정도. 첫날 만났어요. 뽀뽀. 네, 뽀뽀만. 그럼 뽀뽀가 약간 이렇게 쪽쪽 이렇게. 그렇죠. 저의 호감 표시인 거죠. 나는 완전 이제 마음을 열었다. 혹시 마키가 언제인지를 좀 오픈할 수 있나요, 다들? 본인부터 좀 오픈해 주시죠. 네. 시원하게 MC니까. 공개왕 전현무. 전현무 MC의 마키스를 공개합니다. 이거 어떤 분량인지도 다 공개해 주세요. 어차피 네. 공개왕이 거짓말하면 싹 다 망해. 자, 마키 솔직히 얘기해요. 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연애가 꽤 됐기 때문에 좀 예. 오래됐죠. 예. 예. 아. 네. 그럼 그게 언제죠? 언제죠? 네? 저희가 그 조각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네. 언제죠? 기사봐. 아, 기사보면.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아, 아, 아. 어.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 아 공개적으로. 예예. 아. 예, 예. 이후로는 뭐 아, 네, 없습니다. 나연 씨는 연애 중이니까 네. 가장 최근이겠네요, 마지막.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즐기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 나 엄청 즐기는데. 그러니까 저 그 뭐 뽀뽀도 너무 좋고 스킨십 너무 좋은데 귀찮다고 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좀 약간 번거롭구나. 번거로워요. 공감. 네. 키스가 번거롭다. 아이. 네. 번거로워서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도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번 리프트 번지고 이래서 그런가? 네, 막 입술도 게... 지워지고 다시 해야 되고 또. 네. 키스 하셨어? 언제 하셨어요? 저 어젯밤. 진짜야. 저 친이야. 못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홍석천 씨가 최근 플러팅 기술에 완전히 홀라당 넘어갔다고. 응? 누구의 플러팅 기술에 넘어간 거지?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동생이 차를 타고 어린 친구구나. 연하만 만나시고. 아, 어린 친구. 연상 만나면 좀 나이가. 얘기 좀 할까? 여기서 내가 연상을 만나면 60이야. 반갑단체 해드려야 돼. 얘기하셨네, 얘기하면 어?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네. 그래서 그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아빠 차가. 우리 집을 바라다 준다고 방지턱이 울컹 하는데, 울컹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 이렇게 하는데 딱 이러는데 순간 사귀어야겠다. 날 지켜줄 사람이다. 아~ 3개월 후에 차 한 대 뽑아줬어요. 아~ 와~ 와~ 지금 만났던 거 뭐야? 너 차 필요해? 네. 저 형 후보였어.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들면 말도 잘 못 걸어요. 진짜? 그러니까 눈빛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던져 딱 바로 걷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상대가 슬쩍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 형이 나를 싫어하나? 오히려 관심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거꾸로 나한테 들어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나연 씨처럼 저렇게 좀 되게 예쁘고 모든 남자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전형적인 어떤 미인상. 어떤 남자가 무관심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작전 아니면 게이예요. 기승전 게이네. 연예인지 할리우드식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헤어진 엑스와 나는 환승연에 출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은 이제 할리우드고 없다면은 유교인 거죠.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와, 그게 뭐라고? 왜 세상에나. 가능하죠. 그런 프로를 안 만들어줘서 못 하는 거지 나는. 만들기만 하면 난 다 한다. 누가 이 얘기 듣고 만듭니다. 그래 그럼 미국에 있던 친구, 네덜란드에 있던 친구 다 불러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좀 해주시나요? 그거는 이제 국제공항이고요 형. 아, 한승이 아니지 달라져요. 또 그래요. 한승이어서. 원래 근데 희두 씨한테. 복수하려고 나갔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사실 뭐 너 망해라 이런 복수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 많다. 나 좋다는 남자 많다.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 없이도 나 너무 잘 산다. 나 인기 많다. 약간 이거를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똑같이 미련이 없겠다라고 싶고 그냥 저 새로운 사람 만날 거다 하고 갔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피도가 제일 최고였고. 네. 가보니 역시. 또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막 데이트하면 막 안 되겠어. 엄청 질투나죠. 돌아가. 나랑 데이트할 때 어떤 눈빛이나 네, 멘트나 그게...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다른 출연자한테 할 때 더 잘해. 막. 그치. 발전을 했으니까. 네, 발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를 여기 가서 하고 있네 이러면 열받지. 혼자씩 안 될 것 같아. 안 되니까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근데 본인도 딴 남자 만났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야 이거?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뭐야 이게. 쌤쌤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출연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네,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그때 연락을 이제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처음 전화를 한 거니까. 뭐? 왜? 이래요. 그래서 너 환승연애 원 봤니? 혹시 너 해볼래? 네? 근데 걔가 에? 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너 번호 넘길 테니까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몇 달 동안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제작진분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허락을? 처음에는 또 부모님이 워낙 엄하셔서 환승 연애라는 걸 듣자마자 그치. 어머 그게 뭐니 워딩이 네, 네, 너무 자극적이다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원을 슬쩍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니까 우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같이 재밌게 보시더니 우셨어요? 네 그거 보면서 옛 우시더라고요. 옛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나 보다. 엄마도 엄마들이 다 그래. 아빠도 울면 이상하겠다. 헤어질 때 네. 이별 위자료를 챙겨줘요? 어? 아, 진짜요? 원래는 뭐요? 아껴보셔요? 아니 그 원래 저는 어렸을 때 20대 네. 때 이제 커밍아웃 하기 전이니까 연예인이 됐는데 뭐 누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외국 친구를 만나게 돼서 뭐 3년 4년 이렇게 사귀게 됐었는데 외국 친구들은 이게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뭐가? 헤어질 때 이건 내가 산 주전자. 이거 내 거가 정확해. 근데 어떤 친구는 IMF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직장도 잃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다 이렇게 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번 게 그러니까 자기의 공이 있는 거야. 사실혼 같은 그런 거죠. 먼저 바람이 나서 이제 뭐 헤어지게 됐는데 내 재산 너무 올라간 거에 몇 프로를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 생각만 펴놓고 왜 가져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번 거에 몇 프로를? 아니 제 통장에 있는 현금 중에 요거 요거는 내가 뭐 써야 되는 거고 자 이만큼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좀 가져가. 친구가 저한테 헤어질 때 그런 말 했거든요. I don't wanna be your shadow anymore.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슬프다. 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버텨줘서 난 고맙다라고 해서 내 통장에 있는 현찰 중에 얼마를 네, 주고 뭐 했더니 해방촌에 2층 그 월세방에 있다가 강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얼마나 준 거야? 전세. 나쁘지 않은 그림자였는데. 그러니까. 차 사주지, 집 사주지. 그게 한번 잡을 수 있어요. 야, 아이고. 너 내 그림자 되고 싶은 생각 있어? 도덕 한번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둘이 동시에 만나면 떼돈 봅니다 가운데서. 여기 카드. 저는 생활비를 주고. 네. 네. 지불해 주고. 일 안 해도. 좋은 자리네요. 잘 생각해봐. 고민 좀 해. 정혜이가 바쁘겠다. 자, 다음 VS 헬스 트레이너 남사친 혹은 여사친에게 운동 배우는 연인. 공짜면 이해한다. 아니다. 절대 이해 못한다. 아, 네,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일단 지금 남자친구에 대입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운동선수인데 이 남자친구보다 운동을 잘하는 남자친구가 필라테스를 배우겠다. 그렇지. 속옷. 벌써. 벌써 이런 거. 유연해야지 학교 잘하니까. 그 필요하긴 하지. 보여주니까 그거.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모르겠어. 그 여자 트레이너는 타이즈 입고. 타이즈 입어요? 타이즈 입어야지 필라테스 가서 다리 좀 찢어주고 이렇게 좀 다리가 안 벌어지면 허치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필라테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입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이건 직업적인 거잖아요. 제가 배운다면. 근데 저도 막 그런 거 있어요. 굳이 친구한테 배우냐고 차라리 남한테 돈 주고 배워라. 아니요 그거 돈 모아서 내가 내줄게 차라리 그래, 내가 내줄게 딴 데가 회당 막 10만 원 이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세 번 가야 되면 일주일에 세 번이나 가요? 네. 세 번이야? 열 번이 100만 원이야 너무 많은데? 바람나게 딱 좋네 그럼 저도 할래요 나도 같이 할래 그치 10만 원 나도 같이 할래 저도 플랫하스 하면 좋으니까 여기 괜찮다 헐리우드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터치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안하거나 기분 나쁘진 않아 날 만났는데 왜 불안해요?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저도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여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재수 없었어 여친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전 싫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삐졌어 지금 계속 이미 삐져있어요 지금 그냥이 아니고 본인이랑 심지어 좀 친해 친해요? 좀, 네, 친한데 싫어. 아무 일도 없어 친해? 근데 그럼 이제 정말 친구가 뭐 쓰러져 쓰러진 정도 그 해보겠는데 그냥 굳이 차라리
어떻게 해서 데려다 주던가. 그럼. 근데 나는 왜 안 불러? 막 이런 것도 있고. 차라리 저를 재워줘 같이 재울 수도 있는데. 같이 하면 상관없구나. 막 왜 굳이? 저는 재워줄 수 있어요. 저는 대신에 재워주고 제 방문을 걸어 잠금니다. 근데 부셨어요. 부셨어. 젓가락으로 뚫어 젓가락 눌러가지고 빼가지고 탁 열었어요. 네. 저는 경찰을 부릅니다. 사람 살려!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야? 이거 난감하네. 듣고 싶은 대답이 뭔데? 넌 뭐야? 뭔 대답을 듣고 싶어? 몰라, 그냥 곤란하게 하는 게 재밌어요. 회사 이성 동료와 카풀을 한다. 오. 매일 아침 출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아, 너무 싫어. 손을 들었어요. 너 허락하는 뭐. 충분. 자유를 막 억압하고. 너무 싫어해. 자유로운 연애가 좋고. 핸드폰도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집착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구나. 맞아요. 만약에 떳떳하죠? 핸드폰 그냥 만져요. 근데 맞아. 의심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핸드폰 하다가도 이렇게 의식을 해요, 저를. 맞아. 나는 이게 휴대폰을 이게 문자를 가리고 싶어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되게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안 봐도 다 보여. 그래서 뭘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저 실제로 숨기고 싶은데. 저 바람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진짜? 이러다 숨겨서 안경에 빛이 문자로 잡았어. 어머나. 피시방이 어디서 없다. 비칠까봐 이게 없어. 근데 저는 어떻게 걸렸냐면 걸린 적 있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연락하다가 다른 동생이 뭐 이렇게 문자하고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렇게 슬쩍 봤어. 그랬더니 동생이 나를 이걸 안 봐요.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쪽을 봐요. 앞을 딱 끝냈더니 기성이 가는 거야? 야, 뒤에 우리 유리창이 있는 건데 유리창으로 보더니 유리창 조심해. 유리창 조심해야 돼. 다 비칩니다. 요거도 좀 이렇게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뭔데요? 지효 주제도. 연인의 차량에 이성 동료가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탔는데 블루투스 연결을 다 봤더니 뭐 지윤이가 여자친구인데 뭐 세미의 뭐 아이폰 뭐 이렇게 떠 있는 거야. 너무 싫어. 그거 다른 걸로 화가 납니다. 어떤 거요? 전날 밤에 내가 내려놓은 그 나의 진짜? 각도가 있잖아. 거리. 이게 달라져 있어.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시트 조정을 해놨다면 내가 앉던 자리가 아니야. 키도 차가 뉘어져 있어. 차 그냥 폐기시킬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가 탄 거면은 뭐 그러면은 못 만나지 않을까요? 못 만나요? 말도 안 하고 진짜 찢으시면. 야 근데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태우기 싫다고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 미안한데 남자친구가 차에 태우는 거 싫어해서. 그렇게 말해야지. 나 근데 그러면은 약간 친구들 못 만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아니 친구는 만나는데 안 태워주면 되잖아. 택시 잡아주면 되잖아. 능력껏 좀 잘 대처했어. 택시 잡아주면 젖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앞으로 이게 시트를 앞으로 하는 게 난 더 위험한 것 같아. 왜? 왜요? 매력 발산이야? 뒷자리에서, 나 이해했어, 나 뒷자리에서 어머 뒤다 뒷자리를 너무 넓게 썼다 뭔가? 그래 어머, 야 니네들은 왜 그거 그렇게 생각 못해? 그러니까 뭐래. 진짜 매워. 네 번째 VS 보여주세요. 아 궁금합니다. 자 이거 아주 매콤합니다. 말 없이 스킨십만 하고 살기 대 사랑해 혜정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 후회하지 않으려고 스킨십 없이 말만 하고 살기. 와 나이가 50이 넘어봐요. 이게 자 오래 만나면 스킨십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말이 필요하지. 맞아, 대화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화가 낫다. 그렇지. 근데 오래 사귀었는데 말만 하는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아 그렇지. 약간 저는 조금 이제 어쨌든 내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네. 나는 스킨십을 해야 돼. 오.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앉지 않고 말만으로 그냥 못 살 것 같아. 말 안 하더라도 이미 난 내 상황에서는 한마디 말고 눈빛만 봐도 이제는 좀 알 것 같고. 나갈 때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데워서 애들이랑 먹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 이거 말 필요 없어. 그냥 딱 나갈 때 한마디로 딱 웅크 딱 끝나. 귀여운데요? 오늘의 강심장 발표를 남겨놓고 있죠. 네. 오늘의 강심장은 바로 바로 오늘의 강심장 바로 민상 씨.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아, 근데 뚝심 있었어요, 진짜. 정말 선비 같았어요. 맞아. 지종일관 그 12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 자, 이분들 축하합니다.